주 52시간제 추춤. 내년 1월부터 직원이 50명 넘는 중소기업들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아우성에 정부는 오늘 단속과 처벌은 당분간 미루겠다며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주 52시간 외에 특별 연장 근로 신청 범위도 늘었는데요. 오늘 정부 발표의 핵심 내용 먼저 이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법 시행 한 달 보름을 앞두고 계도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부터 시행하더라도 당분간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준비를 해서 52시간제를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에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점을 감안할 때 300인 미만 기업의 계도기간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기업 2만 7천 곳의 근로자 280만 명에 적용됩니다. 재난 상황에만 허용하는 특별 연장 근로 범위도 늘어납니다. 일시적 업무량 급증 같은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또 보완책 없이 주 52시간제가 확대되면 2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여러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정부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중소기업들의 고용 여력을 간과하다가 시행 한 달을 앞두고서야 보완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시행을 불과 한 달가량 앞두고 나온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중소기업은 땜질식 미봉채 이렇게 반발을 했고 노동계는 주 52시간 제도를 포기한 거라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다희 기자가 엇갈리는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조 대리석을 생산하는 대전의 제조업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지만 한숨만 나옵니다. 시행 시기를 뒤로 미뤘을 뿐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52시간을 시행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한 1.5배 정도 늘 가능성이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 인원 문제가 좀 심각한데 특별 연장 근로 범위를 확대한 것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하루나 이틀 아니면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지 1년 내내 적용할 수는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경제단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이 법을 어겨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중소기업중앙회도 1년 이상 시행유예를 요청했지만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데 그쳤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로 워라밸을 기대했던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실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 입장의 복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족스럽지는 못한 노동계는 주 52시간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달 남겨놓고 정부가 계도 기간을 얘기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노총도 최저임금 만 원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이라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